레랑은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이 자리에 온 거고요. 우리 당으로 봐서는 저희는 저 비주류입니다. 근데 요즘은 신주류라고도 좀 하고요. 그래서 요새는 좀 뜨는 이제 그룹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좀 바뀌어 갔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이명환 PD께서 방송사 물을 먹었지만 저도 MBC에서 19년간 기자 생활을 했고요. 노조 위원장도 하고 그 덕에 이제 국회의원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과의 인연은 제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회의원을 했는데요. 2008년에 국회의원을 떨어지고 나서 11개월 중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11개월밖에 중국에 안 있었지만 우리 박근태 우리 그 사장님의 명성은 제가 익히 알고 있고요. 저는 뭐 성격간 차이여서 중국은 알면 알수록 모른다 그러는데 정말 알면 알수록 더 알아야 되는 나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11개월밖에 안 있었지만 전 중국에 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은요,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5.6%입니다. 100%에. 그러니까 우리말은 거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떨어지고 나니까 저 중국 간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잘 놀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바람 쐬러 가는 거 정도로만 생각해서 내가 중국에 가면서 꼭 그랬습니다. 학위를 따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든지 책을 내가 써갖고 오겠다. 그래서 가서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말 하나도 몰랐습니다. 한자만 조금 알고 갔는데 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중국말 조금 배우고요. 런신이 헌 가오생 이런 정도는 뭐좀 합니다. 그건 지금도 조금 기억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저는 책을 하나 썼는데요. 레드 차이나 중공, 레드 차이나 중국 공산당의 레드 차이나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레드 차이나 아니고 역발상하는 새로 달라지는 중국에서 저는 블루 차이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자를 해서 글을 좀 썼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과 다른 그런 모습과 중국의 실체, 중국을 이렇게 만드는 그 힘의 원천이 뭐냐 이런 거를 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한번 저 우리 박근태 사장님한테 한번 감수를 한번 받겠습니다. 얼마큼 제가 거짓말을 쳤는지에 대해서. 하여튼 이렇게 좋은 자리 함께한 인연을 갖게 돼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저도 이 자리에서 좋은 인연이 늘될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저도 하나 정치의 꿈이 있다 그런다면 저는 제 지역이 마포입니다. 공덕동 노타리, 가든 호텔, 홀리더인 서울이 있는데 거기 지역인데요. 거기가 지금 이게 경의선이 지나갑니다. 출발지입니다. 경의선이요. 그래서 경의선이 지금 문산까지는 가는데 남북 교류가 안 돼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이 있다 그런다면 10년 이내에 우리 공덕역에서 티켓을 끊어서 우리 북한을 지나서 만주, 중국, 러시아 거쳐서 파리까지 갈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여는 게제 정치의 소박한 꿈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